안녕하세요. 쭈의 일상입니다. 제가 처음 유튜브를 하게 되었는데요. 쭈의 일상에서 무엇을 하냐면요. 약간 제가 좋아하는 취미 같은 거를 여러분들과 함께 동영상으로 찍어서 같이, 찍어서 올리는 그런 곳인데요. 말도 듬. 제가 지금 좀 긴장을 많이 해가지고 다섯 번째 찍는 거라. 지금 옆에 있는 뜬이 있는데요. 뜬은 제 동생인데 계속 저를 방해해가지고 오늘은 한번 슬라임 굳은 슬라임을 살려볼 건데요. 여기 있습니다. 제이크가 그렇게 잘 되는 편은 아니에요. 부드럽지도 않고 그래서 파풍도 계속 실패하고. 띵돌이가 가지고 있는 슬라임은 지금 거의 단단하지가 어우. 않습니다만. 이거 다 하고 나서 조금만 잘라가지고 물에 불린 다음에 혼합있게 만들 거예요. 이렇게 해볼까? 띵돌 뭐 하세요? 신기한 거 슬라임으로 만들고 있어요. 장난치면 안 되는데. 추리는 안할 테니까 걱정 마세요. 이미 출은 됐는데요. 네? 물음표? 목소리 들리잖아요. 아. 상상도 못한 장치. 내 친구는 물에다 우리는 걸 좋아하는데 저는 그러면 슬레임 하고 남은 물이 너무 약간 좀 아깝기도 하고 너무 물이 더럽고 약간 좀 그런 느낌도 있고 그래가지고 우리는 건 거의 하지 않습니다. 우리는 건안 하고 녹이는 거나 아니면 썩는 거나 뭐 그런 걸 많이 하는 편이죠. 우리 그리고 업그레이드 하는 거다. 밖에 소음이 좀 있네요. 소음이라고 말하면 안 되죠. 부모님의 소리를. 아, 맞다. 잠깐만요. 등돌. 의견 전달, 의견 전달하고 왔습니다. 물좀 많이 넣는 중입니다. 땡돌이는 오늘따라 힘이 없어요. 자, 이제 좀 뒤집기도 되는 것 같은데. 약간 펄스럽게 보이네요, 거기에서는. 여기 카메라에서는. 원래는 펄스럽게는 안 보이거든요. 우차. 뒹굴이 자, 이 정도 됐으면 손이 약간 뻑뻑한 느낌이 드네요. 이 정도를 해주셨으면 흠. 유령 100개를 혼합 100개로 한번 만들어보고 싶은 마음이 크네요. 혼합 아니면 한 100개가 뭐예요? 혼합 100개가 뭐예요? 아 있어요. 신돌이가 잘 몰라가지고. 목공포를 여기다 좀 넣어줄게요. 짜고. 좋습니다. 거꾸로 하트 모양이네요. 어? 목공포? 오후. 왜 넣는 거예요, 목공포는? 엘마스 느낌 나라고요. 뭐라고요? 아니에요. 코치 입은 손가락. 등 제발 장난 좀 네, 그만치세요. 코치 바뀌었다. 제발요. 네. 이건 플라스틱이구만. 뭐지? 묻었다. 삼각형. 엘머스 느낌이 조금씩 나기 시작합니다만. 근데 이제 또 찐득해졌네요, 정말. 찐득하지 않은 제 거는 어떻게 읽어요?
오! 확실히 엘마스 느낌이 좀 나는 것 같아요. 약간 쫄깃한 엘마스 느낌? 찹쌀떡. 아, 맞다. 쭈님 별명이 찹쌀인데. 어우. 쭈님이 싫어하는 별명을. 아, 싫어하진 않아요. 좋아하는데. 그래요? 엄마가 지어주신 별명이라서 상당히 좋아하는 편인데요? 왜 그런 별명을 붙인 거죠? 모르죠? 아마도 제 볼살이 포동포동해서 그럴걸요? 뜬님이 많이 오해를 하고 계셨던 것 같은데. 그렇군요. 에머스 느낌의 애견일 땐좀 접어두고. 제 슬라임 만지러 가보세요. 쟨. 뭐, 소량의 슬라임이지만 얘하고 똑같습니다. 이 녀석을 그러면 불러드렸습니다. 한번 호진님 영상에서 나왔던 뭐 하는 얍! 거예요? 섞은 거예요, 설마? 아니요. 아니죠? 여기 제건 있죠. 뿌딩님 영상에서 한번 물망초 꽃내음이란 영상을 보고 색깔이 좀 너무 예뻐가지고. 내가 이 한번쯤에 여기에다가 딱 넣을 뻔했네. 한번 시험해 보셔야죠. 제몽같이 만들게요. 초량이 나오네. 하나, 둘. 저도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똑, 똑. 쉐이키, 쉐이키. 성능 중입니다만. 쥐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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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쥐타. 너무 잘 끊어져. 되게 영롱하긴 한데 너무 파랑이가 됐네요. 저는 살짝, 뭐랄까, 하늘색? 보세요. 저는 살짝, 뭐랄까, 하늘. 오, 하늘색이 됐네요. 분명히 파란색을 진하게 넣었는데 어떻게 된 거지? 꽃내음은 실패. 저는 성공! 그 정도면 꽃내음일까요? 조금만 더 넣어서 살짝만 더 진하게. 살짝 좀더 진한! 에라이! 모르겠다. 완전 파란색으로 만들어버리도록 하겠습니다. 완전 파랑이로. 근데 이것도 하늘색 되면 아니지. 얘가 이 정도면 완전. 오, 영상에서 좀 파랗게 나오네요. 많이 파랗게. 여기는 약간 조금 탁하게 나오는데, 실제로는 약간 탁해요. 그리고 색도 조금 더 물망초색입니다만. 비교해보세요! 완전히 파랑입니다! 저기요, 그러면 안 돼요. 새롭게 태어난 완전 파랑이. 뚜. 완전 파랑이군요. 그럼 한번 여기에다가 물 넣고 얘를 애깨 넣고 비벼! 완전히 녹여줄게요. 저는 개인적으로 자막을 넣는 것보단 목소리 있는 게더 좋아서 자막은 안 넣고 있습니다. 물론 편집 기능은 알고 있지만 섞는 중. 여, 깡님 애교도 여기다 같이 넣으면 어때요? 꼬라 근데 너무 진한 거 아닐까? 아주 진한 파랑 이를 만들었습니다. 조금만 주세요. 이거 아니, 그냥 조금만 넣을게요. 죽는 게 아니고 넣을게요. 선생님, 이거 조금만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. 혼합. 여러분, 그거 아시죠? 투명할 때는 약간 사인펜 같은 거 넣어야지
투명함이 좀 살아있고, 물감 넣으면. 투명하니 죽는다. 착해집니다. 기본 팁. 한번 주황색과 파란색을 한꺼번에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좀 진한 색이 되긴 했네요. 뚱님 몇 개를 넣은 후로. 그럼 잠깐만 멈출게요.